엄마! 웬일로 학교에 왔어? 아니,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우리 딸이랑 집에 같이 가려고 짜잔! 하고 왔지. 와, 엄마 짱!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집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엄마도 너무 좋아. 가자! 응? 허! 저거 뭐야? 저건 병아리잖아?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병아리가 한 마리에 500원, 500원. 와, 엄청 귀엽다. 나 어렸을 때만 학교 앞에서 팔고 안 파는 줄 알았는데. 아, 엄마도 어렸을 때 병아리 샀어요? 엄마도 병아리를 사서 집에서 키운 적이 있었지. 엄마 어렸을 땐 봄이 되면 학교 교문 앞에서 병아리 아저씨들이 와서 병아리를 500원에 팔곤 했어. 그땐 아저씨들이 병아리를 염색해서 팔기도 했어. 지금은 동물학대라고 없어지긴 했지만 말이야. 아, 그래서 그 병아리들 어떻게 됐는데요? 글쎄, 집에 데리고 왔더니 밥도 안 먹고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하루도 못 넘기고 꾸벅꾸벅 졸더니 죽었던 기억이 있네.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엄마, 제가 이번에는 닭까지 잘 키워볼게요. 저 병아리 사주세요. 그건 절대 안 되지. 생명을 그렇게 쉽게 사면 안 돼. 그러다가 죽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아, 엄마, 저 진짜 잘 키울 수 있어요. 절대 안 돼. 엄마! 엄마! 나 진짜 잘 키울 수 있다니까! 아유, 빨리 와. 집에 왔으니까 손 씻고 발 씻어. 병아리 때문에 아직도 삐졌나? 병아리 키우고 싶다. 진짜 귀여웠는데. 내가 진짜 잘 키울 수 있는데. 맞다. 유루? 어디 다녀와? 편의점이요. 병아리야, 이제 여기서 나랑 같이 지낼 거야. 엄청 좋지. 그나저나 같이 지내려면 이름을 있어야 할 텐데 이름을 뭘로 지어주지? 양념치킨. 그래, 양념치킨이 좋겠다. 우리 병아리는 그런 이름 많네. 그럼 후라이드 치킨. 무슨 소리야. 그럼 교촌 치킨. 아까부터 삐약삐약하고 오니까 삐약이라고 해줘야겠다. 에이, 재미없어. 오빠, 병아리 키우는 거 비밀이니까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알았어. 근데 그럼 나중에 그 병아리 크면 한입 주는 거지? 그럼, 양념 옷을 입힌 다음에 한입 베어물면 얼마나 맛있다고. 그래, 콜라는 내가 살게.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삐약이는 애완용 병아리라고. 에이, 무슨 소리야! 닭은 먹으라고 키우는 거야. 하! 어이없어. 저런 말 듣지 머리 삐약이? 뭐야, 삐약이가 왜 이렇게 추워하지? 지금 그렇게 춥지 않은데. 어떡하면 좋아. 유루루, 나와서 밥 먹어. 너 그거 학교 앞 병아리 아니야? 엄마, 제 삐약이가 죽을 건가 봐요. 너무 좋아해요. 귀엽고 병아리를 샀구나. 삐약이가 지금 추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새끼 때는 하루 종일 어미 닭이 품어줘야 하는데 어미가 없잖니. 더 따뜻하게 해줘야 돼.
아, 요르르! 요르르! 에이, 내가 따뜻한 거 준비했어. 퍼플 끓는 가마솥이야. 여기에 삐약이를 넣고 백숙을 해먹는 거야. 치킨 싫다고 했지? 뭐래? 꺼져! 어! 이렇게 하면 따뜻해야겠지? 됐다. 유루루, 너 엄마랑 얘기 좀 해야겠다. 하지만 저 진짜 잘 키울 수 있어요. 아, 그래. 병아리는 약하니까 네가 잘 돌봐줘야 된다. 곤란해져. 아, 엄마 눈 그 좋으면서 나중에 병아리 무럭무럭 자라면 몸보신 하실 거 제가 뻔히 또 알고 있어요. 인삼 넣어서 삼계탕 푹 꼬아 먹을 거죠. 아, 오빠 샷도 먹었어. 우리 삐약이가 좋겠어. 아. 근데 유르르, 삐약이 밥은 줬니? 사실 병아리 살 때 받은 병아리 사료를 줬는데 먹질 않아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어, 삐약삐약. 엄마, 근데 병아리한테 왜 삶은 계란을 주세요? 나중에 곡식이나 사료를 소화하면서 먹을 때까지는 원래 병아리한테 계란 노른자 줄 때도 있어. 아휴, 혼자 뭔가 잔인해요. 병아리한테 병아리를 먹이는 것 같을까. 하지만 이게 원래 병아리를 키울 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그래, 엄마도 쭈글쭈글 오겹살인데 오겹살을 잘 드시잖아. 똑같은 이치인 거야. 엄마 여기요. 오. 와, 그렇구나. 엄청 신기해요. 그렇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삐약아, 엄마 왔어. 거기서 비비큐 황금 올리브! 올리는 반드시 먹어보이겠어. 거기서 닭다리! 삐약, 삐약, 다섯 개 때 삐약! 거기서! 이런 곰탱이가 진짜 내 삐약이를 먹으려고... 괜찮니? 삐약삐약 삐약삐약. 삐약아, 베란다에서 한번 날아봐. 삐약삐약 삐약. 와, 삐약이가 날았다. 아주 통통한 삐약이가 됐구만. 뿌듯해. 삐약이가 도대체 어딜 갔지? 어? 어? 이건 삐약이 또? 삐약. 비비큐. 더 좋지. 돌아오라. 후라이드 참 잘하지. 오빠도 삐약이랑 정들었구나. 얘들아, 아빠 왔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치킨 사왔어. 아빠, 삐약이 듣겠어요. 좀 들으면 어때? 삐약아, 네 나중에 미래 모습이야. 넌 나중에 커서 아주 멋진 치킨이 될 거라고. 누나 그만 쪼아. 여보? 여보? 그런데 나중에 삐약이 크면 어떡하죠? 글쎄, 크면은 엄청 커질 텐데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나? A few moments later. 턱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네. 아유, 아침부터 열심히 아주 울어짖는구나. 아유. 여보, 나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삐약이가 시끄럽긴 해요. 이제 치킨으로 만들죠. 여보, 아무래도 며칠 내내 삐약이가 닭이 된 이후로 아침마다 울어요.
아, 그래서 옆집에서 소음 문제로 건이가 들어온 거 있죠. 그래? 요루루 잠깐 일로 와봐.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이제 삐약이도 다 큰 거 같고 이제 여기에 살기에는 너무 시끄럽고 닭이 되었잖아. 이제 시골로 보내는 건 어떨까? 시골로요? 그래. 집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것보다 넓은 마당에 있는 시골로 가는 게 삐약이한테도 더 좋을 거야. 아빠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해요. 자, 그럼 모두들 삐약이한테 작별 인사할까? 뭐? 삐약이 잘가. 삐약아 잘 지내야 된다. 시골에서도. 잉여맨! 얘들아 밥 먹어. 여보. 어어. 그런데 왜 갑자기 삼계탕이야? 아침에 내가 그 삐약이 데리고 왔잖아. 저거 사실 삐약이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골로 보낸다고 했잖아. 아니 시골로 내가 키워달라고 보냈는데 몇 분 후 갑자기 그 할머님께서 나한테 닭고기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삐약이를 닭고기로 만든 거 있지? 뭐라고요? 오늘은 삼계탕? 오, 삐약이 보낸 기념으로 삼계탕이다. 오, 이거 사실 삐약이 아님? 에이, 설마. 아니야. 애들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먹자. 그래. 야, 이건 뭐야? 육즙이 터지잖아. 국물도 얼큰해. 맛있니 얘들아? 많이 먹어. 삐약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는 근데 왜 안 드세요? 맛돌이인데. 그러게 왜 안 드세요? 오늘 입맛이 없네. 아, 먼저 올라갈게 나는. 그렇다 내가 먹어야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